자, 오늘은 무식인의 장소 TV가 전남 지방 고추 시세 알아보기 이 마지막 이 나주 목사 고을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오늘이 나주 장날입니다. 자, 나주의 고추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여기는 나주장인데 나주장에도 고추가 많이 나왔네. 와, 이 고추 이런 거는 한 근에 얼마 해요? 만 원요? 이쪽으로는 12,000원이요? 요것도요? 아, 요거는 만 원. 요거는 12,000원. 요것도 12,000원. 이것도 12,000원이에요? 이거는 11,000원. 이거는 만. 이런 건 얼마예요? 이것도 11,000원. 이것도 11,000원. 은근에. 화순고추는? 화순고추는 12,000원은 먹고 만 원은 뭐예요? 이게 12,000원. 아, 그 다음에는? 만 원짜리. 요거는 만 원짜리. 아, 저거 만 원짜리. 아, 요거는 만 원짜리. 네. 여기도 택배는 안 되는 겁니까? 택배요? 예. 네. 언니 택배 돼요? 네. 된대요. 아, 근데 저 할머니네만 안 되는. 요거는 얼마예요? 이거 꼭다리 끓여진 거. 이거는 끓였잖아요. 아. 이게 꼭다리 없잖아요. 아. 천 원씩 주고 한 근에. 이거 청양고추는? 2만. 아, 이건 어디 거예요? 청양? 화순이요. 아, 화순. 그럼 여기 전화번호가 몇 번, 어떻게 돼요? 010. 2209. 7349. 네. 예, 여기 고추가 필요하시면은 조금 전 내가 전화 그 말씀하신 대로 주문하시면은 여기 택배가 된답니다. 이건 아까 얼마라 그랬지? 이게 11,000원. 11,000원. 여기 나주장인데 나주에도 고추가 많이 나왔네. 이쁘게 나온다. 아니, 사람은 안 찍습니다. 예, 고추가 이쁘게 나오네요. 이거는 청양고추죠. 얼마예요? 아, 18,000원. 청양고추 18,000원. 이 고추는 얼마예요? 예? 11,000원. 요거는요? 아, 여기는 다 11,000원. 여기는 다 11,000원. 여기도 택배 됩니까? 택배. 아, 여기도 되네. 그러면은 이게 만 원이에요, 이게 만 원. 아, 요거는 만 원. 요거는요? 요건 다 만 원? 아, 여기 거는 다 만 원이라네. 아니, 아니. 네 개만 만 원. 이건 네 개만 좀 틀린다. 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저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만 만 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이 아니고. 아, 요 놈. 요 놈은 12,000원이에요? 11,000원. 11,000원. 아, 그 외에는 다 11,000원이랍니다. 네, 그럽니다. 네. 듣기만 좀 더 틀려요. 아, 여기 전라도 지방 오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자, 그럼 여기는 혹시 주문하실 분은 네. 여기 전화번호 몇 분이에요? 전화번호 찍을라? 네. 핸드폰으로? 네. 아니, 명함이. 네, 명함 주세요. 명함. 찍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 너무 바짝 들이네. 그래, 010-5159-5755. 예. 요즘, 와, 여기도 고추가 많네. 나주장에 왔어요, 나주장에. 와, 고추. 여기는 고추가 이게 한 건에 얼마예요? 만 원짜리는 그만이요. 만 원짜리. 엄마 사고 싶으세요. 예. 이거는 얼마예요? 요거? 예. 11,000원. 11,000원. 예. 요거 12,000원. 태양초. 아. 이건 태양초. 12,000원. 태양초는 12,000원. 요거 청양고추는 얼마예요? 청양 15,000원. 아, 청양, 요거는 15,000원. 요것도 16,000원. 야, 나중에는 고추가 많이 나왔네. 고추 한 건 얼마씩이에요? 12,000원. 아, 12,000원. 11,000원. 요거는 11,000원. 1,500원까지 여기는 10번 이상을 구워주세요. 아, 11,000원에서 12,000원. 또 11,500원 한다면 여기 고추가. 11,500원이라. 많이 사면 1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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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를 보고 왔어.
아, 이게 11,500원. 요건 얼마 돼요? 12,000원인데. 11,500원에 준대요. 많이 사면. 10건 이상 갖고 가시면 그렇게 드려요. 여기 전화번호 010-2422-9998입니다. 주문하시면은 여기도 택배가 된답니다. 아, 여기 오늘 여기는 오늘 나주 전라남도 나주에 나주시장에 왔는데요. 여기도 마침 또 오늘이 장날이네요. 그래서 장날마다 찾아다닌다고 지금 며칠째 저희가 전라도에서 지금 묵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고추 시세를 또 알아보러 왔으니까 여기도 고추 시세가 참 좋네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자님께서 예 구매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